독해 200 9일차 첫 번째 문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빈칸문제다 그죠? 빈칸문제고 빈칸은 그죠? 여기 있네요. 빈칸이 여기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죠? 그러나 그러나 오스몬드는 바꾸었다. 그것을 다른 무대로 뭐처럼 프랑스의 길거리에 있는 사이드워크에 있는 카페처럼 그것은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갈로 하는 경향이 있다. 그죠? 요런 것 중에 하나의 경향이 있다. 이거네. 그죠? 그리고 마지막 한 문장이 남았으니까 얘를 봅니다. 그죠? 여기서 답이 나올 확률이 제법 높기 때문에 보는 거죠. 그죠? 90% 이상. 안 놓으면 위에 다시 내려온단다. 편안한 마음 가지고 하시는 게 좋아요. 결과는 이러한 재배치를, 그러니까 재배치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바꾸었다. 그죠? 그것을 다른 무대로 재배치할 결과는 제안했다. 그죠? 해결책을 그 문제 어떤 문제입니까? 주사자기 명사잖아요. 그죠? 이걸 꾸며주는 거겠죠. 점진적인 인게이지먼트가 연류 연관되는 거죠. 디스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그죠? 어울리지 못하고 멀어지는 것을 그죠? 점진적으로 어울리지 못하고 멀어지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 그리고 물러나는 것 그죠? 기억 1년이네요. 나이든 사람들이 그죠? 자꾸 물러나는 것에 대한 그 문제 그죠? 문제 하나가 뭐가 됐다 그죠? 문제 하나가 점진적으로 어울리지 못하는 거고 두 번째가 뭐다? 나이든 사람이 물러서는 것 그죠? 그런 것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되었다 그죠? 그럼 뭐가 된 겁니까? 여기 해결되었다 이거잖아요. 그죠? 점진적으로 어울리지 않고 그죠? 나이든 사람이 물러나는 것에 대한 해결책이니까 뭐가 된다? 얘는 뭐 한다? 함께 많은 거 모이는 거겠죠, 그죠? 보다 많은 이익을 만드는 게 아니고, 그죠? 사람들을 함께 모이게 한다. 괜찮고요. 보증한다. 사생활의 공간을 보완해. 사생활의 공간을 보장하는 것은 모이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서로 인게이지먼트, 디스 인게이지먼트니까 함께 연루되고 모여야 되는 거고, 그다음 뭐다? 물러나는 게 아니고 함께 모이는 거, 그죠? 사람들을 보다 심각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요. 제안한다. 그들의 가족의 방법. 다음 뭐가 된다? 2번이 되겠네요. 그죠? 같이 어울리게 하는 거다. 이거네요. 그죠? 몇 년 전에, 그죠? 몇 년 전에, 그죠? 몇 년 전에, 이라크라고, 그죠? 험플리 오스몬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죠? 의사가, 의사가 뭐 했다? 요구받았다. 지도하도록, 그죠? 큰 병원을 관리하도록, 이네, 그죠? 여기에 있는, 한 상황은 그죠 끌어들였던 오스모드의 관심을 끌던 한 상황은 되죠 관계되면서 나왔으니까 처음 동사는 지나가고 두 번째 동사 앞에 끊어주면 되죠 그것은 뭐였다 새롭게 만들어진 모델의 여성 게러리 워드였다 여성 방이었다 그죠 여성들이 뭐다 노인 병동이었다 그죠 뭐 여성들의 여성 노인 병동의 것이 뭐다 끌어들였다 그죠 관심을 끌어들였다 그죠 노인 병동이 관심을 끌어들였네요. 그죠? 모든 것은 깔끔하고 깨끗하고 변기할 그죠? 아주 공간이 있었다. 유일한 문제는 대리에 있다. 뭐뭐 하면 할수록 덜 뭐뭐했다. 그죠? 환자들이 머물러 있으면서 그 병동에 머물러 있으면 있을수록 그들은 뭔가 같았다. 말을 서로서로에게 말을 더 적게 한 것 같았다. 그죠? 요게 문제잖아요. 그죠? 그들은 뭐 했다, 뭐처럼, 됐다, 점점 뭐처럼, 가구처럼 되어졌고, 영구적으로, 그리고 조용하게 있었다, 붙어 있었다, 그죠? 글루가 풀이고, 어디 붙어 있는 거죠. 이 글루란 말이 접 자체에 풀이 되니까 붙어 있는 거죠. 벽에, 규칙적인 관객으로, 뭐 사이에, 침대 사이에. 게다가, 그들 모두는 우울하게 보였고, 어스몬들은 목격했다. 철도 기다리는 방, 철도 대합실 기다리는 거죠. 철도의 대기실처럼, 그죠? 그 병동은, 그죠, 병동은, 였다, 그죠. 배열되어져 있었다, 그죠. 마드로 유지시키도록 사람들을 분리해서, 그죠. Keep A from B, 그죠. Keep A, B죠. A를 B처럼 유지시키다니까. 사람들이 떨어져 있도록 유지시켰다. 간호사들은 선호했다. 이러한 공간의 배열을. 왜냐하면 그것은 쉬웠다. 가주어 진주, 그죠. 관리하기가. 그러나 오스몬드를 바꾸었다. 그것을 다른 무대로 프랑스의 거리에 있는 카페처럼 그것은 경향이 있다. 모이게 하는 거죠. 다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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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리니까 모이게 하는 거다. 뭐다? 2번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결과가 뭐였다?
이 재배열의 결과는 제한했다. 해결책 못하는 요렇게 되는 거, 그죠? 분리되어지는 거, 그죠? 격리되어지는 것은 문제결책이니까 함께 모이는 거잖아요, 그죠? 해결책보다 함께 모이는 거. 답은 2번 되는 요런 문제가 되겠는데요. 빨리 보면 밑에 거가 볼 수 있고, 안 보이면, 그죠? 쭉 읽으면, 그죠? 문제가 뭔가, 그 문제의 반대가 해결책이 될 거니까 쉽게 2번을 찾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죠? 한 문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분명한 과거 쓰지, 과거 써야 되죠, 그죠? 여기 과거 썼잖아요. 이렇게 꾸며지는 거죠. 뭐뭐라고 불리우는 컬드, 그죠? PP다, 그죠? 뭐라고 불리우는 이 사람의 이름이 불리우는 어사가 뭐했다? 요구받았다. ask 뒤에 부정사니까 ask 어떻게 산다? 요구하다. 근데 수동태니까 요구받다. 뭐 하도록? 관리하도록. 큰 병원을 어디에 있는? 여기에 있는. 하나의 상황 끌어들였던, 그죠? 오스몬드의 관심을 끌어들였던 하나의 상황이 되고 주어 동사죠. 처음 나오는 동사는 지나가고 두 번째 앞에 나오는 동사에서 끊어질 거죠. 였다. 새롭게 만들어진 모델, 그죠? 모델의 여성 노인 병동이었다. 그죠? 모든 것은, 그죠? 병렬이죠? 기여미연 병렬 디귿. 깨끔하고 깔끔하고, 그죠? 뭐죠? 공간이 풍부했다. 유일한 문제는 데디아였다. 더 비교급, 더 비교급. 뭐뭐 하면 할수록 더욱더 무모하다. 더 오랫동안 환자들이 머물러 있으면, 그 병동에 머물러 있으면 머물러 있을수록 그들은, 그 환자들이겠죠, 그죠? 그 환자들은, 그죠? 이 몸은 인 것처럼 보였다. 말을, 서로서로에게 말을 더 적게 하는 것은, 말을 많이 해야 되는데 말을 거의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그죠? 말을 줄이는 그런 것이 보여졌다, 이 말이네요, 그죠? 그들은 되었다. 뭐처럼? 가구처럼 되었다. 그죠? 영구적으로, 그리고 침묵을 하면서 붙어 있는. 그죠? 그래서 뭐 한다? 영구적으로, 그죠? 또 침묵을 하면서 붙어 있다. 어디에? 벽에. 규칙적인 간격으로. 뭐 사이에? 침대 사이에. 침대 사이의 규칙적인 간격으로, 침대 사이에 규칙적인 간격으로 벽에. 그죠? 붙어 있는 것처럼 되었다. 그죠? 콤마 ing잖아요. 근데 콤마 원래는 콤마 쓰고 ing 분석하면 써야 되는데 얘가 being이 되면, 그러니까 being pp가 되면 얘가 생각되는 거죠. 그럼 뭐 된다? 되었다 되겠죠. 영구적으로 침묵을 하면서 붙어 있게 되었다. 그죠? 뭐처럼 벽에 쭉 이렇게 뭐처럼 가구들처럼. 게다가 첨가한 거죠. 그들은 뭡니까? 계속 환자들이에요. 모두 모인 것처럼 보였다. 우울한 것처럼 보인다. 지가 우울하니까, 그죠? PP를 쓴 거죠, 그죠? PP를. 자기가 그 감정을 느끼니까 PP를 썼다, 그죠? 우울한 것처럼 보였다. 오스몬드는, 그죠? 목격했다, 데디아를. 뭐처럼 철도의 기다리는 대기실처럼, 그죠? 그 병동은, 그죠? 그 병동은, 대철, 아니, 접속사, 대철에서 다시 주어 동사, 그죠? 주어 동사. 그러니까, 대서 뭐가 되고, 접속사, 맞습니까? 처럼, 뭐였다? 배열되었다. 뭐 하도록? 유지하도록. A가 형용사도록. 그죠? keep을 쓰고, A라는 명사를 여기서 주고, 형용사를 쓰면, 이 명사가 형용사에게 유지시키라죠. 그죠? 이 명사가 형용사에게 유지시키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떨어져 있도록 유지시키도록 배열시켰다. 그죠? 간호사는 선호했다. 이런 공간의 배열을. 그죠? 왜냐하면, 그 다음에 주어 동사. 그것은 쉬웠다. 가, 주어. 투부정사, 진주어죠. 뭐다? 관리하기가 쉽다. 쉬웠다. 뭐가 쉬웠는데? 관리가 쉬웠기 때문에 간호사들은 이런 공간을 뭐했다? 선호했다. 그러나, 그죠? 오스몬드는 바꾸었다. 그죠? 그것을. 이런 배열을 뭐로? 다른 무대로 바꾸었다. 뭐처럼 프랑스의 거리에 있는 카페처럼. 그죠? 그것은 뭐 한다? 경향이 있다. 가져오는 경향이다. 사람들을 함께 모이도록 했다. 그죠? 떨어져 있는 게 함께 모이도록 했다. 이렇게 되겠네요. 결과는, 이러한 배열의 결과는 얘기했죠. 는 주어 동사. 제안했다. 해결책을. 뭐뭐에 대한 해결책. 뭐에 대한 문제. 어떤 문제? 점진적으로, 그죠? 뭐 하는 해결책입니까? 분리되어지는 것에 대한 해결책. 문제의 해결책이죠. 그리고, 그죠? 이게 기억이죠? 또, 물러서는 거. 뭐로부터? 노인들이, 그죠? 노인들이 물러서는 것에 대한 해결책. 그죠? 에 대한. 여기 니언이겠죠. 그죠? 해결책을. 노인들이 점점 뭐 한다? 여러 연루되지 않고 물러서는 것, 그죠? 또 물러서는 것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그죠? 서로 말하기 때문이네요.
역시 반복해서 학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